한인들도 자주 찾는 날치먼트길 주변 지역에 한인타운과 같은 이정표가 추가로 세워집니다. 현재 삼가와 날치먼트 교차로의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 10여 년 만에 프로젝트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바로 옆에 위치한 날치먼트길은 우리 한인들도 자주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이 날치먼트길이 재단장됩니다. 탐 라본지 시의원을 비롯해 시 공공서비스국, 행콕박 주민회의 등 관계자들은 그라운드 브레이킹 행사를 가졌습니다. The change in community here is going to make people love and connect. The change in your community, Windsor Square and Hancock Park, is the development to the north. 이번 재단장 프로젝트 2기는 라치몬트길을 기준으로 멜로즈부터 로즈우드까지 지역에 게이트웨이 사인 3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라치몬트 지역에는 3가 진입로에 1개가 세워져 있으며 이는 10여 년 전 일입니다. These medians will be landscaped. They will have a width of 8 feet. And basically the purpose of the medians, of course, is beautifying the area, is creating a green environment. 공공서비스국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재단장 공사에는 모두 50만여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80%는 메트로 측의 그랜트를 받아 충당했고 나머지는 LA시 예산이 사용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단체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재 라치몬트에는 조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치몬트 길가에 위치한 식당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받은 퍼밋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시를 상대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당 관계자는 투고만 가능한 퍼밋을 내어준 LA시가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최근 갑자기 정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식당의 경우 이미 입소문이 퍼져 손님들이 몰리고 있으며 수년 동안 안쪽과 패리오까지 일반적인 식당처럼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어서 만일 시의 지시대로라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업주는 손님을 상대로 식당 살리기 서명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같은 상황의 업주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자칫 시 정부 정책 운영에 대한 논란까지 예상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